안녕하세요. 연세암병원 폐암센터 폐암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병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나 이제 흡연입니다. 폐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인자고요. 그 이외에도 간접 흡연, 가족력,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같은 이제 매연들이 이제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연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하게. 흡연이 가장 안 좋은 이제 생활 습관입니다. 또한 이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가급적 멀리 하셔야 되고요. 간접 흡연도 한 20% 정도 폐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 옆에서는 가급적 안 가시는 게 좋고요. 또 흡연하는 분들이 계시는 실내에서도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3명, 많게는 4명의 환자분들이 흡연을 전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제 간접 흡연을 꼽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모르고 있는 생활 주변에 이제 폐암 유발 인자들이죠. 그게 이제 미세먼지 또는 여러 유해 물질들이 있습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유해 물질이나 여러 유해 물질들이 있고요. 라돈도 물론 이제 가장 매우 중요한 이제 폐암의 유발 인자입니다. 라돈은 우리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우리가 간접 흡연 같은 경우는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을 멀리하면 되는 건데 라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우리 환경 속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라돈이 특히나 이제 오래된 집에서 사시는 경우에 더 많이 이제 방출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집의 환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세 환경처럼 라돈을 우리가 분비되는 라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환기를 적극적으로 시킴으로써 이제 분비된 방출된 라돈을 빨리빨리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전 인자도 이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폐암에 직계 가족 중에 폐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폐암에 중등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다른 어떠한 이제 위험 인자가 없더라도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자주 폐암과 관련된 검사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폐암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담배를 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담배를 끊으셨더라도 절대로 그동안에 한 개피도 피우시지 않은 분들만큼 폐암의 위험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담배를 태우신 분들은 본인이 폐암의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고 매년 폐암 검진용 CT를 찍기를 권해드립니다.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들일지라도 간접 흡연, 라돈, 미세먼지 이러한 부분에 노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예방하시고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걸 통해서 폐암을 우리가 예방하고 또 폐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